AI의 발전에 수혜 산업이 원자력? 원자력? 반도체 아니야?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인 미국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달 초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 인수했습니다. AI 전력 전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원자력 발전.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 산업이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22일 있었던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4개국이 원전 봉인 해제를 선언했는데요. AI 열풍, 전기차 보급 확대, 가상화폐 채굴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원전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하면 보통 이렇게 보이는 둥그런 모양의 원자로를 떠올리죠. 하지만 이 안에서 원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의 주 연료인 우라늄 채굴, 가공, 발전소 건설, 장비, 부품, 그리고 원자로 운영과 정비까지 다양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 원자력 발전 산업의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